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위 과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부. 그러니까 과부들이 이제 서러웠겠죠, 아무래도. 남편이 없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제가 금지, 다시 재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우리 고려시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법령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지 않죠. 뭐 그런 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는. 그러니까 과부들이 서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과부들이 제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제가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자의 삼종지도나 정절이 매우 중시되었으며 특히 세번 시집 가는 것을 큰 잘못으로 생각했다. 세 번. 뭐, 오늘날도 뭐세번 가는 거는 뭐, 일상적인 건 아니죠. 네,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는 신분에 관계없이 과부의 제가 자유로웠다는 거죠. 고려 말기에 이제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문제는 큰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학이 국가의 통치념이 되면서 여자의 삼종지도나 정절이 매우 중요시 되었다. 그래서 세번 시집 가는 걸 이걸 큰 잘못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에 대한 별다른 금지 조처가 없었으나 과부 제가 금지법, 조선시대의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법, 이게 이제 성종 때에 입법 시행되면서 법적인 규제가 행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서러운 과부 개념이 나오는 거겠죠. 과부 제가 할수 없다. 근데 이제 성종이 이제 관계 개혁하면서 당시의 과부의 제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했는데 대체로 제가를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거를 부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반대론으로 기울게 됩니다. 유교 입장에서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여자는 한번 시집 가면 평생 제가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한 사대부자들이 자손을 관리로 쓰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 요게 바로 잔여안이라는 겁니다. 잔여안. 개가한 사대부자들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지 말자. 이게 잔여안입니다. 잔여안.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부는 제가를 할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평생 혼자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종실록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텍스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믿음은 부인의 덕이며 한번 남편과 결혼하면 평생토록 고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삼종의 의의가 있고 한 번이라도 어기는 예가 없는 것이다. 세상의 도덕이 날로 나빠진 뒤로부터 여자의 덕이 정숙하지 못하여 양반가의 딸이 예의를 생각지 아니하여 혹은 부모 때문에 절개를 잃고 혹은 자진해서 개가하니 한갓 자기의 가풍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실로 성현의 가르침에 누를 끼친다. 만일 엄하게 금하여 영을 세우지 않으면 음란한 행동을 막기 어렵다. 이제부터 개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풍속을 바르게 한다.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성종실록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잔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개가했다고 해서 뭐 정직에 그러니까 선비 사족 이상의 신분에만 임명되는 관직을 정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민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촌에 관계없이 절개를 지키며 심지어 목숨을 끊은 사람마저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행하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 무서운 그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금지법 뭐 이게 폐지됐긴 했지만 그 잔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니까 심각한 법이었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그 과부 제가금지제도를 완곡히 비판하면서 당시에 사회 한 단면을 실감나게 그려낸 내용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난 박씨는 정혼한 뒤 남편될 사람이 중병에 든 것을 알았으나 물리치지 않고 시집을 갔다는 얘기죠. 남편이 성혼한 뒤 반년 만에 죽었으니 초례를 치렀으나 빈 옷만 지킨 셈이었다. 박씨는 남편의 초상을 예법대로 치르고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다가 상기가 끝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이제 과부 제가금지제도가 낳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 문제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재가금지법 제정 이전에도 일부 종사를 강요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태종 6년 왕묘제는 잔여한이라는 것이다. 이는 양반과 여성으로 행실이 방자하거나 세 번씩이나 시집을 간 양반의 품위 손상시자의 경력을 기록하여 관리하던 문건이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문건으로서 이제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죠. 문제는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르는 그 순간부터 그 가문과 후손의 장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 대대손손 입신양명의 길이 차단됨으로써 가문의 몰락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신상명세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면 자연히 입신양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재가금지제도가 그 끝을 보게 된 것은 이제 1894년 갑오개혁 때입니다. 재가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요건 당시 이제 요 남자 여자들이 이제 어떻게 어울리고 이제 지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15세기 초 16세기 17세기 이제 있어서 이제 요 변화상인데 고려시대 때에는 제가 여러분께 그 처가살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혼인 풍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처가살이 처갓집 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만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여기 중엽 17세기 중엽까지. 그리고 이제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분가해서 나가 사는 이런 그 형식으로 이제 혼인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진다.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처가살이 원칙을 했는데 이것이 조선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중엽, 17세기 이때는 이제 한 4개월 살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분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집살이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부인이 나와 사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조선시대의 엄격한 재가금지 제도는 또 어떠한 또 문제점을 초래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쌈이라고 하는 거, 보쌈.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아녀자를 이제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제 야밤에 도주하고 하는 거, 보쌈 제도. 이게 이제 하나의 탈법 수단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보쌈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혼의 일종으로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한 가난한 하층민이나 재가가 허용되지 않는 과부 또는 양반과 자녀들의 액땜을 위해서 부녀자나 남자를 약탈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보쌈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부녀자를 약탈해가는 어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뭐 남자도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총각들도. 보쌈은 이뿐만 아니라 명문가의 청상과부를 탈법행위나 사회적 무리 없이 재혼시키기 위해 또는 정력이 완성한 권력가가 첩시를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용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보쌈은 크게 과부약탈, 남자약탈로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과부약탈은 과부어버가기. 그런데 이제 과부보쌈은 합의와 강제의 방식 가운데서 양자퇴결되었다.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했고 강제적으로도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합의보쌈의 경우 이거는 채통의 손상 없이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를 처리하는 편법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고 또 양가의 합의하에 과부가 된 며느리나 딸을 보쌈의 형식을 갖추어 재혼시키기도 했다. 또한 소황맞은 여성의 경우에도 재혼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같은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과부 재가금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편법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 편법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런 그 과부약탈, 남자약탈, 보쌈이라고 하는 거다. 보쌈. 약탈혼의 전형에는 강제보쌈은 과부나 휴서인 이혼장을 받은 소방녀로 국한되었고 액땜을 위한 남성보쌈이 있었을 뿐이어서 인신매매 차원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약탈혼은 이제 보부상 보쌈에서도 나타나는데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가 현지처 조달 방식으로 선택한 보부상 보쌈은 장터 이동식 현지처를 버리고 감으로써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고종 32년에
부부상의 과부싸움을 금지하는 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보쌈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쌈 하는 것도 아닌 거죠. 권문세가의 과부가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나이 어리고 귀여운 유생을 납치해 하룻밤을 보낸 뒤 제거하거나 죽였다는 거죠. 과부가 된 팔자를 지닌 처자의 액땜용으로 하루살이 남편을 보쌈하게 됐다. 이런 거는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딸의 뭐 사주를 보니까 하룻밤 뭐 자고서 죽는다. 뭐 또는 남편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액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뭐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쌈은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아니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르러서 비로소 행하여졌다. 그렇죠?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는 노총각, 노처녀는 죽어 몽다귀신이나 원귀가 되므로 날이 가물거나 흉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나돌기도 했는데 이 또한 보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한 사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몽달귀신 되고 뭐 원귀가 되어서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쌈이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여성의 역할이 지극히 수동적인 데 있었다 하는 거죠. 재혼 결정, 지합이 선택권이 모두 시아버지와 장래 남편으로서 남성이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시의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하겠다. 그렇죠? 오늘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지 않았느냐 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어서 이제 종교가 규범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우리 현실의 규범 생활, 백성들, 조선시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려시대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고려시대 때에는 정치적,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 이념을 유교 국가를 지향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민간에서의 어떤 그 생활을 보게 되면 민간 생활은 이제 불교에 의해서 영향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토착 종교, 그리고 도교. 이러다 보니까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좀 뭐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일반 민간에 이거를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는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불교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유교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정치적, 이념적, 국가적으로 하나의 사상으로는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 숭유, 억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쇠퇴하게 되고 그 민간에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만큼 가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쇠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교가 이제 자꾸 생활 규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대신 이제 향약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김으로 해가지고 유교적 가치를 농촌에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 유가 사상 이런 정신이 이제 일반 실생활에서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불교의 영향. 조선시대 불교는 고려 말기 불패로 인해 억불 숭유 정책이 강조되면서 많은 비난을, 범난을 겪습니다. 범난을. 불교의 모든 종단이 위축되었고 급기야는 오교 양종이 선교 양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 칠종을 폐합해 선교 양종. 그러니까 이제 천태종, 조계종 뭐 이렇게 되면서 사찰수도 대폭 줄어들게 되고 토지와 노비도 몰수됨으로 인해 불교의 사원 경제는 약화되었다. 고려시대만 해도 토지와 노비를 이렇게 해서 사원 농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흡수시켜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사원에서. 사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고려시대 때는 팽창 확대했던 것인데 조선시대에 오면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첩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승려수 역시 이제 제안합니다. 도첩제. 승려가 출가했을 때 국가가 허가증을 발급해서 신분을 공인해 주던 제도, 도첩제. 그러니까 중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이제 통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를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도첩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불조를 조금 억압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했지만 그래도 왕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불교 절을 다니고 그랬죠.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 행사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불교 경전을 새로이 간행하고 언해를 해석하고 하는 데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세조 때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명종 때 이제 문정왕후가 승보우 통해서 이제 불교 부흥을 꾀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이제 뭐 사명당 유정 휴정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들을 이끌고 외국과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큰 그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호국불교로 이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 부녀자들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빈다든가 이제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명맥을 겨우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사림들에 의해 배척이 강화되면서 점차 산간, 불교로, 산 중에 있는 이제 불교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불교는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일반 백성들 실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인간사회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일반인들이 규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한 기능과 역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사원들이 규모도 줄어들고 절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나 일반 생활 속에서는 나름대로 규범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규범적 역할,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왜군에 맞서서 싸우던 승병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치열하게 싸우던 그런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저 유교 영향 관련돼서 보시게 된 이제 소수사원 현판입니다.